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나수연 주무관입니다. 와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께서 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문의하신 5,160건의 부패 공익 상담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직접 부패 공익 신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상담관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시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형철 상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 임성조 주무관입니다. 그럼 오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부패 공익 신고와 관련한 질문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탑 10을 이렇게 판넬로 준비했는데요. 질문은 OX 퀴즈 형식입니다. 두 분이 OX에 해당하는 팻말을 드신 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패 공익 신고 상담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부패 신고라고 하면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 예산을 횡령하는 그런 행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패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처럼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부패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471개의 법률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471개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0위. 매일 지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패 공익신고 대상인가요? 과연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지각과 같이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패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감사실 등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지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부패 공익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지각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9위. 부패 행위에 가담했는데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바로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부패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신고자의 그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패 행위에 가담한 분이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증거 확보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고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위 질문. 탈세 제보도 부패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탈세 제보는 부패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탈세 제보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탈세 제보 코너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위. 사립학교 비리도 부패 신고 대상인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2017년 4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도 부패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부패 신고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금품을 수수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채용 비리 등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학교 예산으로 학교 법인 이사장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 사립학교 비리도 부패 공익신고 대상이 되니까요. 사립학교 비리를 알게 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누리집으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위. 부패 행위 신고도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의 OX를 확인하기 전에 비실명 대리 신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란 그 신고하시는 분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그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지만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패신고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벌써 5위 질문을 가는데 두 분 벌써 지치신 거 아니시죠? 네, 아니죠. 네, 5위. 갑질도 부패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갑질이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과연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5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려서 한 3모 정도 되는데요. 갑질이라는 것이 워낙 매우 다양한 형태로 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모두 다 저희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패 공익 신고 대상이 되는 갑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급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그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아니면 뭐 개별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공무원이 그 용역업체 직원에게 자신이 그 아파트 이사하는데 이삿짐을 나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급 직원에게 주말에 네. 자신의 그 텃밭을 일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례로 들 수 있겠네요. 나쁜 사람들, 갑질,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안 됩니다. 같이 X 해주시죠. 안 됩니다. X, 팻말 X예요. 안 됩니다. 4위, 인용으로 부패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답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부패 공익신고는 나중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금 지급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서는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청년포털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부패 공익신고는 청년포털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위 질문. 부패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보상금 질문이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인데요. 정답은요? 정답은 5위입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 최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공기업 납품 비리를 신고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에게 약 11억 원의 보상금이 11억?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1억 아니고 11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금액인데요. 네, 물론 큰 금액이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신고해 주신 분에게 대한 그 정당한 보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신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2위.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조직 구성원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패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용기 있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신고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 내부의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문의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시죠? 네, 모두 궁금하시겠죠? 네, 1위. 신고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비밀을 철저히 보장이 되나요? 정답은요? 다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5입니다.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신고한 사실은 신고자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 신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든지 아니면은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로 저희가 엄격하게 보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패 공익신고 관련 질문 탑10을 가지고 상담관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권익비전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과 해설을 해주신 두 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익비전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사실 부패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신고를 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뭐 신고하시기 전에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곡번 없이 1398로 전화 주시거나 청년 포털을 통해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패공신고 상담 전화 1398은 무료니까요. 길게 통화해도 부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번 없이 1398 그리고 청년포털 꼭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주 하는 부패 공익신고 상담 질문 탑10에 대해 상담관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